자,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취득세, 과세표준세율 연결된 문제를 풀어봐야 되겠네요. 여러분들 37페이지, 지난번에 14번까지 했네요. 자, 오늘은 15번부터 이어갑니다. 자, 과세표준세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다, 틀린 거다, 틀린 것. 1번.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한다. 연부로 취득하면 연부금액을 과표로 하죠. 단 연부금액은 매회 취득세 내야 됩니다. 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계약금도 돈이 나간 거니까 포함한다. 그 다음 건축. 자, 건축물 면적이 증가됐다. 그럼 증가되면 중축. 그래서 세율을 물어볼 때는 원시취득으로 보아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원시취득. 2.8%. 간주취득하면 큰일 나요. 원시취득. 자, 환매등기. 매도자, 매수자는 등기만 하는 거예요. 2% 빼고 등기는 다시 알아. 특례세율. 그래서 표준세율에서 2%를 뺀. 벌써 합판 틀렸네. 그럼 합판 앞에도 틀렸죠? 중과 기준 세율은 천분비로 표시합니다. 천분의 200이 아니라 20이죠. 그래서 지방세는 천분비로 표시한다. 소수점 나오니까 국세는 세율이 높으니까 백분비로 표시한다. 2% 천분의 20, 200은 두 배입니다. 땡. 자, 그다음 토지를 취득한 자가 포인트는 몇년 이내, 1년 이내. 그래서 여러 건 전후 여러 건을 취득하더라도 1년 이내면 몇 건? 한 건. 그래서 면세점 여부를 적용하고요. 자, 5번은 표준세율 몇 프로? 50% 범위 안에서 가감할 수 있다. 답은 몇 번? 3번. 환매 등기는 등기만 하는 거예요. 2% 뺀. 2%는 천분비로. 100분의 200은 두 배입니다. 천분의 20. 자, 그다음 취득세 부가징수 납세 절차로 들어가네요. 자, 납세 절차 부가징수로 들어가네요. 여러분들 기본서는 109쪽에 돼 있어요. 자, 한 장짜리 16번이네요. 자, 1번. 취득세 부가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자, 한 장짜리 이론 정리 한번 해볼까요? 자, 취득세. 2페이지. 자, 왼쪽. 꼭대기. 아까 했어요. 첫째 시간에. 일반적인 거는 60일. 허가받기 전. 허가받기 전에 대금 만납은 무효죠? 60일은 언제부터 따진다? 허가일. 그럼 상속취득세는? 상속취득세는 상속개시일. 반드시 뭐가 붙어야 돼? 말일. 말일부터 6개월,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는 3개월, 그리고 5번 추징 대상은 60일, and 가산세 제외, and 신고납부. 자, 6번은 숫자가 들어가면 안 되죠? 전까지, 접수하는 날까지. 불분명할 때는 뭐다? 취득 물건 소재지. 반드시 옆에 등록면허세랑 비교할 줄 알아야 돼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완벽하게 정리를 해야 된다고요. 자, 취득세 1번. 한 장짜리 다시 한번 봐요. 자, 한 장짜리. 자, 취득세는 신고납부를 안 하면 뭐가 붙어요? 한 장짜리 가산세가 붙죠? 몇 프로? 10%. 무신고는 20, 부정은 40. 신고 불상실 가산세. 그러나 신고 없이 매각하면은 미등기 전매했죠? 몇 프로부터? 80. 그러나 간주취득은 안 붙어. 왜 간주취득은 안 붙어? 등기 대상이 아니니까. 그럼 납부지연 가산세는 일일 가산세죠? 일일 10만원당 20이 한도가 있다. 이렇게 딱 정리가 돼야 됩니다. 자, 1번. 자, 사실상 취득한 후 신고를 하자 매각했다. 중과산세 몇 프로부터? 80. and 보통징수 50이 아니라 80이네요. 읽는 순간 1번이네.
자, 그 다음 2번은 포인트가 뭐다? 등기하려는 경우는 숫자가 들어가면 안 돼요. 신고기한 날에 등기하려는 경우는 언제까지 취득세를 납부하라? 접수하는 날까지 신고 납부. 그 다음 3번. 등기등록 관세의장은 취득세가 납부되지 않았다. 그럼 부족액을 발견했을 때는 아무 때나 통보하는 게 아니라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를 해야 취득세를 걷겠죠? 10일. 자, 그 다음 4번. 취득세 납세무자가 신고 또는 납부하지 않았다. 그럴 때는 확인되는 경우 부족세액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으로 보통징수 방법으로 납부의무를 다 안 했다. 그럼 뭐를?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에 뭐를 납한다? 가산세를 합치면 항상 뒤에는 무슨 징수? 보통징수. 자, 그 다음 5번은 지자체장은 취득세 납세무자는 법인이, 개인이 하면 안 돼요. 법인은 회계상 장부능력이 있죠? 그래도 보존의무를 이행한다. 이행하지 않을 때는 세금을 늘린다. 가산세 몇 프로? 10. 법인 열받아. 그래서 숫자 정리 잘해야 돼요. 3번도 10, 5번도 10 가산세를 적용해서 가산한다. 그럼 1번의 답은 1번. 자, 그 다음 02번. 자, 취득세 부가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다. 증여취득세, 이거 옆에 적어. 개정법, 별 딱 붙이세요. 증여취득세는 절대 60일 쓰면 안 돼요. 취득일에 속하는 달에 말일부터 3개월. 증여세랑 똑같이 만들었어요. 상속은 말일부터 6개월, 9개월. 상속세랑 똑같아. 그래서 상속취득세, 6개월, 9개월. 말일부터 증여취득세. 그래서 취득일에 속하는 달. 여기서 취득일은 언제예요? 계약일. 계약일에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똑같은 거예요. 증여 취득일은 언제다? 계약일에. 증여받은 날 하면 안 된다고요. 취득일에 속하는 달. 취득일이 언제다? 계약일에 속하는 달. 똑같은 질문이에요. 말일. 자, 상속 취득세는 말일부터 6개월, 9개월. 외국의 주소를 이러면 9개월입니다. 항상 말일이 꼭 붙어야 돼요. 자, 3번. 경감된 게 추징이다. 항상 추징은 60일. 엔드 가산세 제외. 엔드 신고 납부. 포함 틀렸네요. 정답은 3번. 자, 4번. 토지의 지목 변경. 가액이 증가됐다. 간주 취득이죠. 2%만 내는 거야. 그래서 신고를 않고 매각하더라도 중과산세 적용한다, 적용하지 않는다, 적용하지 않는다, 5. 간주취득은 2%만 내. 등기 대상이 아니니까 80% 적용 안 합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이네. 4번. 자, 그 다음 5번 나왔다. 자, 일반적인 거죠? 또 나왔네. 신고를 아니하고 매각하면 몇 프로? 80% 중과산세 and 보통징수. 항상 가산세가 붙으면 보통징수. 그래서 2번의 답은 몇 번이다? 3번. 가산세 제외. 딱 02번은 별 딱 붙이세요. 자, 그 다음 40페이지 03번. 역시 취득세 부가징수다. 자, 1번. 취득세는 벌써 보통징수 틀렸죠? 신고 납부다. 그 다음 상속 나왔다. 상속 취득세는 60일 틀렸죠? 상속 계실 뭐가 빠졌어? 말일부터. 말일부터 6개월이죠. 60일 벌써 틀렸네. 자, 그 다음 3번은 뭐다? 신고 납부 기한 이내 포인트가 뭐다? 등기 등록하려는 경우는 숫자가 들어가면 안 돼요. 취득세를 언제까지 납부하라? 접수하는 날까지 신고 납부하세요. 그럼 답은 3번이네. 그럼 시험장에 가면 3번 확실하잖아. 그럼 3번 딱 찍어놓고 나머지는 읽어보면 안 돼요. 확실하게 맞는 거잖아요. 자, 4번.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 과세물건에 중과세율 적용이 됐다. 자, 그러면 했을 때에는 60일이 빠졌네. 60일 이내에 엔드 가산세 제외. 그럼 포함 틀렸네. 60일이 들어가야 돼요. 60일 틀렸다. 사유 발생일로부터 중과 대상이 대상으로 60일 이내에 가산세 제외,
and 신고납부 60일이 빠졌고 가산세 포함 틀렸죠? 자, 5번 나온 게 또 나왔네. 법인이 취득 당시 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장부가액이 없는 경우, 없는 경우는 몇 프로를 가산하여 징수한다? 10%. 그래도 법인은 장부를 작성하고 보존해야죠? 장부가 없어. 불이익을 줍니다. 몇 프로? 법인 열받아. 10, 10, 20 하면 틀리네요. 그래서 3번의 답은 3번이다. 자, 취득세 비과세로 들어갑니다. 자, 취득세 비과세 파트네요. 그래서 요약, 뭐다? 기본서는 133쪽을 참고하고요. 자, 한 장짜리. 그러니까 세법은 웬만하면 한 장짜리만 잘하더라도 60점 맞습니다. 자, 1페이지. 잘 찾아야 돼. 어디에 뭐가 붙어 있는지. 1페이지 왼쪽. 제일 아래. 비과세 파트 4번에. 왼쪽이 제목이에요. 자, 4번 비과세 나왔네. 자, 취득세는 국가 등은 비과세. 기부채납 비과세. 신탁법 비과세. 환매권 행사. 법에 의한 거 비과세. 임시일 X가 뭐다. 임시건축물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거. 1년을 초과하면 과세합니다. 개수. 공동주택의 개구멍. 09. 공동주택 9억이야. 단 대수선은 과세합니다. 그리고 등록면허세를 비교할 줄 알아야 돼요. 무덤 비과세. 등록면허세잖아. 그럼 무덤, 묘지는 취득세는 과세합니다. 회사 정리, 법원의 촉탁 등기 비과세. 이렇게 비교가 돼야 돼요. 포인트. 자, 문제로 들어갑니다. 41쪽 1번. 자, 비과세에 되는 내용으로 틀린 건 1번.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서 뭐다? 외국 정부가 우리 거를 비과세했다. 그럼 상호주의, 우리도 비과세, 맞죠? 과세하면 우리도 과세. 비과세했잖아, 외국이. 그럼 똑같이 비과세. 자, 기부채납 비과세. 근데 맞죠? 조건. 그러나 기부채납이라도 조건이 변경되거나 무상사용권을 부여받았을 때는 과세합니다. 기부채납 조건. 기부할 거니까 비과세. 그럼 어떨 때는 과세한다? 기부채납하는 부동산에 무상사용권을 제공받거나 또는 뭐다? 조건이 변경되면 과세합니다. 자, 신탁. 신탁법에 따른 신탁. 조합원 간의 신탁은 과세예요. 신탁법에 따른 신탁만 비과세. 유탁자, 수탁자. 자, 임시건축물. 존속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1년 이하는 비과세. 1년 초과는 과세입니다. 초과라고 나왔잖아. 그럼 과세. 자, 그 다음 5번은 환매권 행사. 법률, 법. 법에 의한 거는 비과세하죠? 그러나 개인 간의 환매는 과세합니다. 그럼 1번의 답은 몇 번밖에 없다? 4번. 과세. 자, 그 다음 2번으로 들어갑니다. 자, 지방세법상 신탁법에 따른 신탁은 비과세죠? 근데 신탁재산의 취득세를 부과하는 경우를 물어보네. 부과하는 경우, 기억. 위탁자, 수탁자 간의 이자는 비과세. 신탁법. X. 자, 신탁의 종료로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이전하죠. 신탁법에 따른 신탁 비과세. 과세하지 않습니다. X. 자, D긋. 수탁자가 변경되어 신수탁자. 과세하지 않습니다. X. 그럼 과세하지 않는 것은 기역니은 D긋. 이게 전형적인 신탁법에 따른 신탁이다. 근데 주택법. 주택조합이 비조합원용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는 조합이 취득세를 과세합니다. 오! 과세한다. 그럼 과세한다를 물어보니까 2번의 답은 몇 번? 1번. 아, 2번. 하나. 그러나 비과세를 물어보면 기역, 니은, 디귿 세 개로 바뀝니다. 과세니까 하나. 그래서 정답이 2번이네. 자, 그럼 취득세 종합문제로 돌아가네요. 43쪽 종합문제로 들어갑니다. 자,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1번. 자, 지방자치단체 기부채납. 기부채납 조건은 비과세죠? 근데 기부채납하면서 무상사용권을 제공받으면 당연히 이 부동산은 어떻게 한다? 부과한다. 맞네.
그 다음 2번. 그럼 상속받았다. 취득세는 누가 낸다? 상속인 각자. 그다음 괄호. 각자는 지분만큼만 내는 거죠. 지분.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 자, 국가 유상이네. 그럼 유상은 언제나 뭐다? 상대방과 관계없이 국가 등은 사실상 취득가액 또는 연보금액을 뭘로 한다? 과세표준. 자, 4번. 무상승계 취득. 취득 물건을 등기등록 한 후 60일 이내 계약 해제가 된 사실 입증하면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 벌써 틀렸죠? 취득으로 본다. 등기등록 한 후, 그럼 취득으로 본다. 어떻게 나가를 시켜야 돼? 등기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그래야 옳은 지문이네요. 자, 5번 또 나왔다. 3번 출제됐죠? 자, 주택법. 공동주택의 개구멍. 공동주택 개구 9억 이하. 주의하자 괄호. 대수선은 제외. 항상 괄호 조심해야 돼요. 대수선은 제외. 과세합니다. 그래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그래서 정답은 4번밖에 없네요. 전체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 2번으로 들어갑니다. 자, 2번.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1번. 지목변경. 그럼 지목변경에 뭐를 물어보는 지문이다. 취득일. 그럼 지목변경 이전에. 그럼 전자가 들어가면 뒤에가 답이죠. 전에 뭐 했어?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벌써 달렸잖아. 전에 사용하면 사실상 사용일이 취득일입니다. 그러나 원칙은 중빠른 날이야. 근데 전에 사용을 먼저 하면 사실상 사용일로 일로 바뀌겠죠? 관계없이 틀린 지문. 자, 2번. 부동산을 연부 취득합니다. 그럼 취득일은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이죠? 그래서 등기일과 관계없이 땡. 등기가 빠르면 등기등록일로 바뀝니다. 그래서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본다. 최종 벌써 틀렸죠? 등기일과 관계없이 틀렸죠?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 원칙은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이 취득일이다. 근데 등기가 빠르면 등기일로 바뀝니다. 그럼 3번. 지목변경 시 증가한 가액. 아까 배웠죠? 증가한 가액의 과세표준을 물어보는 지문이에요. 증가한 가액은 뭐다? 시가인정액이 아니라 사실상 취득가액이죠. 시가인정액. 그래서 지목변경 시 증가한 가액은 사실상 취득가액을 말합니다. 과세표준 물어보네요. 자, 그 다음 4번. 자, 법인장부 또 나왔네. 자, 몇 프로 가산한다? 10. 보존누무를 다했다. 10. 법인 열받아. 20 틀렸네. 자, 그 다음 5번은 갑소유의 미등기 건물에 대해서 의리 채권 확보를 위해서 법원의 판결에도 보존등기를 갑의 명의로 등기했다. 이게 무슨 등기다? 대위등기죠? 그래서 채권자는 신청자입니다. 그럼 등기를 받는 자는 누구다? 갑 소유의 미등기 건물. 그래서 항상 이거 대위등기는 갑 소유 미등기 건물 소유자가 등기를 받고 있죠? 채권자는 신청자일 뿐이다. 납세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갑 소유 미등기 건물 하면 무조건 답이 갑이다. 그래서 2번의 답은 몇 번이다? 5번밖에 옳은 게 없네요. 자, 그 다음 03번으로 들어갑니다. 취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다. 1번. 자, 건축물.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주체구조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해서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자가 가설한 경우도 법상 납세무자는 무조건 누구다? 건물주. 절대 가설한 자 그러면 안 돼요.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걸로 본다. 왜? 건물 효용가치가 올라가니까. 그래서 건물주가 낸다. 그래서 건물주를 뭐라 그런다?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함께 부대설비를 취득한 걸로 본다. 읽는 순간 1번이네. 자, 그 다음 2번. 세대별 주택수에 따른 중과세율 적용함에서 주택으로 재산세를 과세합니다. 그럼 재산세를 과세한다는 얘기는 주택이죠? 그래서 취득세에도 뭐에 가산한다?
오피셀입니다. 주택수에 가산한다. 그래서 재산세, 오피스텔을 주택재산세로 과세하면 주택으로 본다. 그래서 취득세에도 다주택자는 중과하죠? 가산한다. 아니한다. 틀렸네. 자, 3번. 또 나왔다. 납세의무자가 지목을 사실상 변경했다. 근데 간주취득이죠? 신고를 아니하고 매각했다. 중과산세 80%. 징수한다. 징수하지 아니한다. 징수하지 아니한다. 2%만 내는 겁니다. 간주취득은 항상 80% 징수하지 아니한다. 자, 4번. 공사연장사무소 임시건축물 1년 이하는 비과세. 1년 초과는 과세합니다. 그래도 존속기간에 상관없이 벌써 틀렸죠? 1년 이하 비과세. 1년 초과 과세합니다. 자, 그 다음 5번 또 나왔네. 또 나왔네. 1년 이내 인접한 토지를 취득했을 때는 한 건으로 봐서 얼마? 50만 원 이하는 부과하지 않죠? 면세점? 그럼 100만 원이니까 50만 원 넘어가네? 부과하지 아니한다가 아니라 부과한다. 그럼 3번의 답은 몇 번이다? 1번밖에 없네요. 자, 이렇게 해서 취득세 끝. 여러분들이 세법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도 많습니다. 어려운 문제는 가급적 피하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10개 맡기에요. 어려운 문제 고민하다가 다른 거를 다 놓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문제만 풀더라도 이제 60점 맞을 수 있고 이제 응용 문제를 제가 다시 풀어주죠. 그럴 때 그걸 이제 이게 돼야 응용 문제를 풀 수 있다. 그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정도 풀고 그리고 뭐다? 개정세법을 숙지하면 세법은 12개 정도를 충분히 맞을 수 있다. 쓸데없는 문제 풀어보지 마세요. 자, 그 다음 등록면허세로 들어갑니다. 자, 등록면허세는 언제 내는 거다? 소유권 이외. 뭐를 취득해? 소유권 이외. 취득하고 등기할 때 전세권 취득, 저당권 취득, 그리고 뭐다? 소유권인데 2% 납부한 거 취득세. 2% 납부하고 미등기 소유권. 미등기를 등기칠 때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하네요. 옛날에 2% 납부하고 등기 안 한 거. 항상 등록면허세는 종합문제가 나와요. 자, 종합문제. 한 장짜리 정리해야죠. 자, 1페이지. 오늘 수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어려워? 이거를 찾지를 못해. 1페이지 딱 폈어요. 자, 꼭대기 등록면허세. 자, 등록면허세는 납세지가 어디다? 항상 지방세는 소재지. 누가 걷어간다? 도구. 자, 그 다음 첫 번째. 과세 대상은 등기 등록하는 행위 자체를 과세 대상으로 합니다. 그럼 등록면허세는 어떤 용어가 등장한다? 재산권 권리 등을 설정, 변경, 소멸, 그리고 공부 기준이에요. 공부에 소유권 이외를 등록할 때 내는 세금이다. 공부 기준이다. 그러나 1번, 2번, 3번, 4번은 취득세를 납부하는 게 아니라 등록면허세를 납부합니다. 1번 등록, 2번 등기, 3번 등기. 게다가 등기할 때는 등록면허세를 최저 6천원 과세해요. 그리고 미등기 부동산 소유권 2% 납부한 거를 등기할 때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한다. 그리고 두 번째 제목은 뭐다? 취득세 납세의무자. 그럼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공부에 등록하는 자, 명의자.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형식주의입니다. 외관상 등기 등록 형식을 갖추면 납세의무자가 된다. 그래서 공부에 명의자를 보고 과세하죠. 그래서 1번 설정 등기할 때는 공부에 누구 이름으로 올라가? 그 등기의 권자. 말소 등기를 물어볼 때는 권자가 집어지면서
그 등기의 설정자입니다. 그리고 공유 등기는 언제나 함께 책임을 지는 연대 규정이 있고, 자, 그 다음 과세 표준. 자, 취득세도 등록면허세도 물세입니다. 여러 건을 취득하더라도 개별개별 과세한다. 1번. 등록 당시, 취득 당시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적게 신고하면 시가 표준에. 그리고 소유권. 자, 2% 납부한 거. 2% 납부한 거. 그럼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은 등기 당시가 아니라 취득 당시 가액을 과표로 합니다. 2% 납부한 거. 등기할 때는 등록면허세 낼 때 과표는 등록 당시가 아니라 취득 당시라고 말씀하셔야 돼. 단 4번. 자, 법인이죠? 자산재평가 감가상각으로 달라지면 등록면허세는 취득 당시 가액이 아니라 뭐를 쓴다? 변경된 가액. 변경 전 가액 하면 안 돼요. 그리고 가져가격면은 부동산 가액이 아니라 채권 금액. 모르면 기본서 봐야 돼요. 전세권은 전세 금액. 임차권은 월 임대차 금액. 보증금이 들어가면 안 돼요. 지역권은 승역이 아니라 승역지가 아니라 요역지 가액이다. 자, 그 다음 세율 나왔잖아. 자, 등록면 아까 했어요. 소유권 유상은 2%, 상속은 0.8%, 증여는 1.5%, 원시는 0.8%, 2% 납부한 거 미등기 소유권입니다. 자, 그 다음 비과세, 무덤 비과세. 그러나 취득세는 과세합니다. 무덤 묘지, 회사 정리, 법원의 촉탁 등기 등은 회사가 끝났으므로 비과세. 나머지 소유권 이외는 세율이다. 천분의 둘. 과로가 뭐다? 과세표준의 천분의 둘. 전세권은 전세금액의 천분의 둘. 임차권은 월 임대차 금액의 천분의 둘. 그리고 등록면허세도 중과세가 있어요. 자, 중과세. 대도시 법인 등기죠? 중과세는 표준세율의 몇 배? 3배. 그리고 변경, 말소 등기는 건당, 종량세죠? 건당 얼마? 6,000원.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가액으로 계산하는 종과세, 건수, 말소 등기 등은 건당, 종량세입니다. 6,000원. 그리고 수수료 성격의 조세이므로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되더라도 환급이 안 된다. 쭉 아까 했죠? 자, 넘어갑니다. 자, 등록면허세. 뒷장으로 넘어갔어요. 자, 신고 납부 기간, 취득세랑 헷갈리면 안 돼요. 오전에 한 거를 또 합니다. 1번, 신고 납부는 전까지. 전까지는 언제예요? 구체적으로. 접수하는 날까지. 이 페이지 꼭대기, 전까지, 접수하는 날까지 등록면허세 납부해야죠. 2번, 추징 대상은 등록면허세와 취득세랑 동일하다. 옆에. 60일, 엔드 가산세 제외, 엔드 신고 납부. 그리고 3번, 신고를 안 했다. 그럼 가산세가 붙어야죠? 근데 뭐라고 나왔어요? 등기하기 전까지 납부하면 불이익을 안 줘요. 신고를 하고 납부한 걸로 본다. 이 경우 가산세가 부과된다, 부과되지 아니한다. 부과되지 아니한다. 이유는 전까지 납부했으므로. 그리고 4번, 분명하지 않을 때는 등록사항이죠. 등록관청 소재지. 7번 맨쪽은 취득세는 취득물건 소재지. 이렇게 비교가 돼야 됩니다. 자, 문제를 통해서 한번 갑니다. 자, 46페이지. 46페이지 나와 있어요. 자,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에 관한 설명이네요. 이거는 기본서 136페이지를 참고하고요. 자, 1번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은 절대로 취득 당시 하면 되는데 등록 당시. 그리고 2번 등록면허세는 옛날과 똑같죠? 신고가액이 시가표 미달. 미달하면 뭐다? 시가표준액 맞죠? 미달, 적게 신고하면, 크게 신고하면 신고가액이고,
자, 취득세에 따른 소유권 취득입니다. 옛날에 2% 납부하고 등기 안 한 거. 그럼 이럴 때 과표는 등록 당시가 아니라 취득 당시입니다. 소유권 취득 2% 납부하고 오늘 등기하는 거는 옛날 취득 당시 가액을 과포를 한다. 등록 당시에 속지 말자. 자, 4번은 뭐다? 채권 금액. 근데 포인트가 뭐다? 채권 금액이 없다. 그러면 뒤에 오는 지문은 뭐가 맞아? 목적, 목적. 이해를 채권 금액으로 본다. 목적, 목적. 5번. 자, 감가상각 사유로 변경된 가액을 과표로 한다. 그럼 변경된 가액은 법인이므로 길게 뭐라고 얘기한다? 등기등록일 현재 법인장부 또는 결산세에서 입증되는 가액. 이거를 다섯 글자로 줄여서 뭐라 그런다? 변경된 가액. 변경 전 가액 하면 큰일 나요. 그래서 1번의 답은 몇 번? 3번 소유권 취득. 2% 납부한 거. 등기할 때는 등록면허세 과표는 취득 당시 가액이다. 등록 당시 가액 하면 안 되죠? 자, 그 다음 2번. 지방 오른쪽으로 올라갔어요.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가 과세는 등기 또는 등기가 아닌 것. 자, 1번. 광업. 권 취득을 물어봐, 등록을 물어봐. 등록. 그러니까 등록은 수수료 성격의 조세이므로 과세되지 않는 게 없어. 과세, 6천 원 과세합니다. 외국인 소유, 연부취득. 뭐를 물어봐? 등록. 등록은 무조건 과세한다고요. 자, 취득세 부가제척기간 경과. 취득세는 과세를 안 하죠? 네, 등록을 물어보니까 등기, 무조건 과세. 그리고 취득가에 50만 원이야. 취득은 과세하지 않죠? 등록을 물어보니까 무조건 과세. 근데 5번은 뭐다? 계약상 잔금 지급일이 23년 10월 1일 부동산 소유권이잖아. 1억. 그 소유권은 원칙은 뭐다? 취득과 등기를 합쳐서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그래서 등기도 취득세를 납부한다. 소유권이므로 1억이든 100억이든. 그럼 정답은 몇 번밖에 없다? 5번이네요.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은 취득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등기 또는 등록을 물어보므로 무조건 과세합니다. 자, 03번으로 들어갑니다. 자, 지방세법상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표준세율을 물어보네. 1번. 자, 전세권 설정 등기 소유권이 아닌 거는 모두 과세표준의 몇 프로다? 과세표준의 0.2%. 그래서 요거를 조심해야죠. 자, 전세권은 설정등기 뭐의 천분해둘? 전세금액의 천분해둘. 맞네. 자, 상속 나왔다. 2% 납부했죠? 뭐의 천분의 8? 부동산가액의 천분의 8. 취득세가 2.8이니까 2를 빼야죠. 그 다음 지역권은? 승역지 하면 안 돼요. 요구하는 땅, 요역지가 이게 천분의들. 그 다음 임차권. 천분의들은 맞는데 앞에가 틀렸죠? 보증금은 전세권이죠. 월. 임대차 금액의 천분의들. 월 임대차 금액. 임차 보증금 틀렸네. 저당권은 뭐에? 채권 금액의 천분의들. 그래서 3번의 답은 4번이네요. 자, 4번도 똑같은 문제예요. 자, 지방세법상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표준세율에다 1번 보존등기는 원시취득이죠? 뭐예? 소유권이니까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8. 가져가 경매는 뭐예? 1000분의 2. 채권금액의 1000분의 2. 부동산가액이 아니라 채권금액. 세율은 1000분의 2이에요. 소유권이 아닌 건. 지역권은 요역지의 1000분의 2. 전세권은 전세금액의 1000분의 2. 상속 또 나왔다. 상속.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8. 그래서 4번의 답은 몇 번? 2번. 가처분 가압류는 부동산가액을 안 써요. 채권금액의 1000분의 2이다. 자, 그 다음 01번은 별 하나 딱 붙여요. 01번. 자, 종합문제로 들어갑니다. 이제.
거주자 개인들은 갑이 소유 부동산 전세기간 2년 전세보증금 3억 원으로라는 전세계약을 체결했다. 전세권 설정 등기를 했다. 그럼 여기에서 누가 주인공이다? 갑이 주인공이죠? 이게 누구 건물이에요? 갑소유야, 갑소유. 그럼 갑소유 건물에 을이 저당권 설정 등기를 했네. 을은. 그러니까 여기는 갑이 주인공이 아니라 을이 전세권자입니다. 을이 전세권자. 그럼 전세권 설정 등기할 때 법상 납세의무자는 공부의 을, 을. 을이 납세의무자다. 그럼 을은 등록면허세를 어떻게 계산할까요? 전세금액의 0.2%. 그럼 전세 보증금이 얼마야? 3억 보증금 갖고 하는 겁니다. 전세금액 0.2%. 이거 계산할 줄 알아야 돼요. 2, 3은 6. 60만 원. 2, 3은 6. 끊어 사세요. 20%면 6천만 원. 2%면 600만 원. 0.2니까 60만 원이 등록면허세입니다. 20%면. 6천, 2%면 600, 0.2니까 60만 원. 자, 1번 과세표준은 전세보증금 6억이 아니라 3억이죠? 그럼 표준세율은 전세금액의 1000분의 8이 아니라 1000분의 2, 2. 그 다음 납부세액은 6천 원이 아니라 60만 원입니다. 60만 원. 납세의무자는 을, 답이 4번이네. 그리고 항상 납세지는 지방세는 물건 소재지입니다. 부동산 소재지이다. 주소지 틀렸네요. 항상 납세지는 부동산 소재지. 주소지를 쓸 수 없다. 자, 그 다음 02번으로 들어갑니다.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1번 신고를 하지 아니했다. 근데 언제까지 납부했어? 전까지 납부했다. 불이익이 없죠.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한다. 틀렸죠? 부과되지 아니한다. 읽는 순간 1번이네. 자, 다음 2번은 등록면허세 용어 설정 변경 소멸 엔드 공부 기준이에요. 공부. 공부에 등록을 하는 자 명의자. 그 다음 근저당 설정 등기를 물어보죠. 그럼 공부에 누구 이름으로 올라가? 근저당 권자, 권자 이름으로 올라갑니다. 자, 4번은 말소 등기는 권자가 지워지면서 그 등기의 설정자입니다. 그럼 근저당 설정자, 즉 현재 부동산 소유자가 되겠죠? 3번, 4번 아주 중요한 지문이에요. 설정 등기는 그 등기의 권자. 말소 등기는 그 등기의 설정자, 부동산 현재 소유자죠. 그 다음 5번은 항상 납세지는 주소지를 안 써요. 부동산 소재지. 그래서 2번의 답은 몇 번? 1번. 그래서 1번은 별 하나 딱 붙여 이거 수없이 출제됐어요.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유는 전까지 납부했으므로. 종합문제 들어왔어요. 종합문제를 잘 풀면 된다. 등록면허세. 자, 잠시 쉬었다 진행합니다.